고구마 사주는 어떻게 보면 내가 외로운 사주. 어? 내가 자식을 가지 뭐 내가 뭐 거느려야 될 사주. 어? 어. 뭐 남편이 있어도 뭐 헤어졌을 거고. 얼마 됐어요 이혼하신 지? 10년. 10년? 뭐 물어보진 않을게요. 왜 헤어졌는지는 어차피. 본인은 뭐 일을 하세요? 내가 집에서 살림만 했어. 계속? 지금 여기 아들이죠? 둘 다 아들이야? 네. 말띠 용띠네. 책 좀 보고 사세요. 저요? 책 안 봐? 요즘은 어? 왜냐면 본인이 자체 사주가 네. 어? 그러니까 외로운 사주 터져서 결혼 생활 오래 못해요. 그것도 오래 하셨겠지만 결과는 헤어져. 근데 뭐 시대를 조금 잘 타고 났으면 본인도 항상 대한민국이 어려웠잖아요. 네. 그죠? 그래도 내가 항상 옆에 책을 끼고 옆에 아이들을 가르치든 아니면 노인을 가르치든 예, 가르치는 사주도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책을 달고 사는데 기관지도 안 좋긴 한 것 같아. 네. 그죠? 맞죠? 예, 목소리도 끊었네. 예. 그래서 천식 있어요? 아니, 갑상선. 갑상선? 어떻게 이거 했어요? 수술? 네.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그,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요. 그렇구나. 신장도 안 좋대요. 신장이요? 미리미리 가봐요. 알았죠? 지금 알고 있어요. 안 좋은 거. 어? 안 좋은 거 알고 있다. 아, 알고 있다고? 어, 그러면 신경 잘 써요. 왜냐면 또 앞으로 내가 이거에서 또 한번 놀랬잖아. 네. 근데 3년 뒤에도 또 놀랄 일이 또 있다. 앞으로 3년 뒤에? 어. 신장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신장이요? 신장. 신장, 신장. 아.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거 알면 좀 관리 잘해요. 네. 놀랄 일이 있어. 허사에 늦지 마세요. 여기 8월 26일세 요거 아들내미. 네. 문제가 좀 있어요. 보니까 네. 일단은 아들이 장가 가길 바래요? 뭐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 그러니까 바라냐고. 나중에 자리 잡으면. 이제 좀 자제하기 힘들어. 항상 동분서주한다. 네. 그래서 말은 많아. 천상유수야. 네. 계획도 많아. 네. 예? 근데 역시 다시 돌아와. 그래서 어떤 사주가 중심이 없다. 네. 그래서 내가 왜 장가 가길 바래요 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안 가는 게 낫다. 네. 네. 늦게라도요? 뭘 늦게 가. 이 사주가 정말 오리지널. 네. 예? 그냥 선비 사주면 얌전하기라도 한데 네. 예? 벌리기도 잘 벌리고 적기도 잘 적고 네. 예? 진짜 내가 흔히 얘기하는 땡땡 사주라고 제가 해요. 땡중 사주도 땡땡 사주라고. 그래서 말도 잘하고 언변도 있고 능승능락한데 자기 자신 자기에도 강해.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근데 조금 있으면 꺾일 거야. 그래서 내 직업이 없다. 중심이 없다. 끈기가 없다. 헛바람을 잡는다. 그게 딱 그 사주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거야. 본인이 뭐 크게 욕심을 갖고 사는 건 아닌 걸로 비춰요. 그냥 자식도 보고 사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말띠. 올해 서른이구나. 이 아들은 지금 어르다니요. 어르다니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다녔었어요? 그 배관하는 거 했다가요. 거기 좀 안 돼갖고 근데 행사하는 거 그런 거 알바식으로 했었어요. 얘는 애가 그래도 야무져요. 네. 그리고 점잖고 네. 계획대로 가고 네. 반대야 지금. 내가 왜 얘기를 해주냐면은 네. 얘는 속을 새기질 않아. 지 밥벌이 지가 하고 네. 지 앞날 지가 걱정하고 예 약간 그리고 예, 형을 못마땅히 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진짜 예? 얘는 지극히 현실적인 아이.
그래서 엄마가 봐도 듬직할 거야. 네. 그래서 약간 이기적인 면도 있어요. 네? 작은 애가. 어, 작은 애가. 네, 그러니까, 아, 있어요. 왜냐면 자기 관리를 그만큼 조심히 한다. 모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조금 모험해도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 조금 더, 얘가 만약에 뭐 배관일을 했어. 잘 맞아요. 네. 설비 이런 것도. 차라리 거기서 내가 머리짓을 하고 살면 얘는 돈을 벌어. 그리고 장가에 가도 여자가 아주 잘 들어와요. 그래서 처복도 있고, 자기 성실성을 가지고, 근면성을 가지는 자기 복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지켜봐주는 엄마도 있으니, 됐지. 근데 모험만 조금 하면은 얘가 형이 모험하는 거에 100분지 1만 해도 얘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걱정은 없다. 알았어요? 네, 걔는 시작하면 잘하거든요. 근데 시작하는 거 힘들어요. 에, 그러니까 모험을 못해서 그래. 뭔지 알아요? 그래서 형이 100분의 1만. 형은 시작을 잘하잖아. 네. 포기도 빨라요. 네. 그 핑계가 항상 있어요. 네. 그죠? 네. 그거 들으면 참 귀엽다가도 이제 한심하다가도 참 걱정되지. 그죠? 뭐 큰 돈 있어. 뭐 다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냥 얘기해 줄게요. 그냥 우리 아들은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언제쯤 자르시면 잡겠습니까? 장가는 가겠습니까? 딱 그 점사야. 본인. 그죠? 네. 너무 흔한 점사지만, 예, 이 아들은 제가 그냥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오르지 지가 머리를 하려고 그러거든. 꼬리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1인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얘는 1인자, 꼬리는 아니어도 2인자까지는 괜찮거든. 남을 받쳐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아직 그걸 못해요. 그래서 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현재 지고. 뭐 이것저것 애가 보면 많이 걸친 거로 보여. 배달하는 것도 했다가 또 그 한 2년 전에는 그 저 대표 수행기사 같은 거 했었어. 수행기사 같은 거. 그거를 좀 좋아했었는데 이제 사정이 있어갖고 그만두게 돼갖고 그 뒤로는 수행기사 못하고 있어. 나주가 딱 오늘 요 소리가 두 번째 나오네요. 하면 잘 알려나 가르쳐 줄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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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항상 헛바람 잡다가 네. 그래도 열심히 잡다 보면 잡혀요. 네. 헛바람도. 네. 네. 그러면서 또 잡아 잡혔으니까. 그러다가 또 잡고 또 잡고 하다 보니까 언제 내가 거기 머물게 돼. 얘는 오래 못 머물거든. 핑계가 많아서 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가 때리친 것도 많아요. 솔직히 비치는 게. 네, 근데 그 수행기사는 지가 오래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유야. 근데 그냥 저거 공부하라 그래. 공부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부동산 가서 예? 네. 분양이나 하라 그래. 아... 정말로 얘 말도 잘하고 네. 예? 그리고 헛바람을 잡는 끈기도 있어요. 네. 근데 부동산이 헛바람은 아니야. 네. 근데 부동산은 끈기가 있어야 돼. 뭔가 잘 될 거라는 용기와 막 희망도 있어야 돼. 이, 충분히 있어. 그 분양 쪽인가요? 아니면 중개? 그 분양. 아, 왜냐면 어디 가서 또 막 중개해주고 뭐 하는 거 시작을 그렇게 해보니 얘가 너무 무거워. 네. 나중에 다 같은 분야잖아요. 하더라도 분양부터 가볍게 들어가라 그래. 그러다 네, 보면은 원래 그 원초에 그 아는 사람이 그거 한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었거든. 그럼 빨리 가야지.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어, 그럼 딴 데가 없는데. 그거 하고 싶어 했는데. 아, 그래요? 그래, 딱 맞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문제가 많아, 자리 잡기 힘들어 했지만, 한 가지 답이 딱 보였어요. 네. 다 그 길이 그 자기 길이야. 네. 그럼 거기 있으면은 얘가 50이 돼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야. 네? 그래도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니거든, 그 일이. 네. 그래도 하면 잘 되는데, 그렇다고 얘가 큰 돈을 번다? 소리는 안 나와, 솔직히. 얘는 돈이 들어오면 나가기 바쁜 사주야. 하지만 머물러서 열심히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것저것 했다가 뭐 수행기사 했다가 뭐 했다가 또 어디 가서 뭐 노가다 했다가 뭐 이거 얘 인생에서 정말 힘든 거예요. 네? 근데 딱 한 군데서 그나마 생각하고 펼쳐지고 또 해나가고 하면은 좀 안심되잖아. 네. 또 한 군데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도 그쪽에 전문이 될 수 있고. 근데 얘는 거기 들어가면 오래 있어요. 얘 성향이 딱 맞아. 직업이. 왜? 자기 시간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얘는. 알아요? 예. 게을러요. 알아요? 부지런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지 하고 싶은 대로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편하니까 어떻게 있는 거야.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 낚싯대에 바늘에 밑밥이 없어도 그냥 담가놓고 있으면 눈먼 고기도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벌기도 해. 그죠? 또 부동산에서 버는 게 작은 돈은 또 아니잖아. 분양이 안 돼서 잘 하시는 분 잘 하세요.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딱 그 직업이야. 거기서 노져라.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거기서 뼈가 굳어. 그러면 어느 정도 먹고 살아. 그래야. 그리고 장가는 진짜 내가 얘기해줄게. 그냥 47 넘어서. 47 넘으면은 50도 다 돼서야. 그때 가야 그나마 내 짝도 만나고. 예? 얘가 그때 뭐 철 들어서 뭐 이게 아니에요. 그때 가기에 얘는 자기 여복이 없거든. 지금 만약에 지금 몇 살이야? 34살. 아직 젊어요. 만약에 여자친구 있어봐야 헤어지기 바쁘고 결혼했어봐야 애 낳고 이혼하기 바빠요. 호래비 사주야. 그러니까 호래비 사주 면하려면 40 넘어가야 되고. 그래도 40 넘었으니 이 양 더 기다리면 47세야. 7세에서 복수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처가 들어오니 그때 만나는 여자가 내 여자고 애를 낳아도 내가 호래비가 안 돼. 그 전에 갈 수도 있어 얘가. 했지만 이 양이면 뭐 재촉하지 마. 알았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갖다가 그냥 무당집에서 많이 빌어줘요. 바람이 좀 차고 안전하게 좀 가라고. 왜냐면 항상 불안불안하거든. 안진방석에 드석드석하고 또 사람 자신 정신이 뜻은 큰데 나는 게을러. 그럼 뭐 안 봤잖아, 그죠? 근데 항상 그런 사람한테 뭐가 찾아오냐? 마가 찾아오는데 인간의 마는 이 사람한테는 여자거든. 여자 잘못 만나면은 팔자 꼬여요. 일단은 호랩이 되면 힘든 거잖아. 그럼 누가 더 힘들어요? 본인이 더 힘들겠지. 그게 보여요, 사실은. 내가 47에 가라고 한 데서 얘가 47에 갈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그죠? 그래서 참고로 하고 오히려 좀 조심해 간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쟁이가 뭐 이렇게 조심해서 가요. 다칠 수도 있어요. 나도 오게 안 가지도 않아 가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조심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장가는 가겠어 물어봤으니까 안 가는 게 나아. 알았죠?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공부하라고 하고. 오늘 참 부동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들은 설비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라고 해. 머리로 뭐 설비하면 뭐 에어컨도 있고 배관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근데 그 지금 배관을 더 못 가는 게요. 이제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좀 거기는 가서 있어야 되거든요. 기숙사에. 서울 경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못 가는 것 같아. 본인 몸이 안 좋아서? 네. 엄마가 불안하니까. 집에 가면 엄마 내가 혼자 봤을 때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아니요, 혼자 있어도 돼. 조심하라 했지 아까 신자. 네. 네. 이거는 괜찮아. 조심하세요 그래도. 네. 항상 재발하고 막 이게 심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신장, 아까 신장이라고 했어요. 네. 신장 쪽으로 또 한번 놀랄 수 있는 게 그 3년. 근데 제가 지금 안 좋아져서 투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이식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이식. 신장? 네, 수혈 받는 거. 그거 봐, 안 좋잖아. 네. 투석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신장 이식을 받아 그걸 중단하잖아요. 그죠? 받을 수는 있다. 근데 지금 힘들다. 그래서 4년. 4년은 계속 투석을 하세요. 저도 내가 점을 본 세월이 지금 13년 이제 다 돼가는데 횟수를. 네. 내가 의사가 된 기분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데 보면 고개가 꼭 아프잖아. 그러니까 여긴 괜찮아. 신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투석하고 있다면서요.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제 밝기는 없대요. 없어요. 대신 신장이라 했잖아. 근데 역시 투석하고 있네. 4년은 더 투석을 해야 돼. 4년 뒤에는 내가 이식 받을 수 있어. 알았죠? 그때 이식 받으면은 할 거고. 지금 본인이 투석을 조금 빨라질 수 있을까요? 응? 기도하면 빨라질 수 있을까요? 기도해서 빨라진다 는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은 좀 뭐 빨라진다는 얘기보다도 좀 더
건강해질 수는 있어요. 네. 왜 안 좋은, 왜냐면 제가 4년 뒤에 괜찮을 거예요, 4년 뒤에 이직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네. 일일 항상 행운이라는 건 하루하루의 행운이거든요. 네. 근데 마도 나도 내가 그 당신한테 오는 말을 내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네. 괜찮을 거예요, 건강하실 거예요. 근데 저 다리 다쳤어요. 아 조심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보지 못해. 그래서 좀 조심히 살아가라. 투석도 하다가도 잘못될 수 있잖아. 그런 부정도 없어라, 놀랄 일 없어라 하고 빌어가는 거예요. 빌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4년 뒤에는 신장 이식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 그죠? 그죠? 그런데 빈다고 해서 3년 만에 받아줄 건 아니야. 하지만 받을 때까지라도 조심히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빌어줄 수 있어요. 알았죠? 비는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발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조심을 항상 하라고 했죠. 그 분들도 면역성이 되게 약해요. 오늘 면역성이 약하신 분들 많이 와요. 그러니까 코로나 조심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주사는 다 맞았어요. 하고 이 아들은 내가 봐도 부동산 가면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을 거야. 왜냐면 열심히 한다 이걸 떠나서 자기 시향에 맞기 때문에 예, 거기서 나온다 소리는 안 나오니까 엄마가 그나마 편할 거고 이 아들은 엄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 내가 보기에는 괜찮으니까. 근데 그 장래 같은 경우는 사무직은 안 맞나요? 맞죠. 맞는데 얘가 몸을 조금 해서 머리를 해도 된다고. 얘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고집고따를 하는 애예요. 근데 요런 애들이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서 머리를 못 뜨는데 얘 사주에 머리사주가 있어. 약하게 그 약한 머리사주만 얘가 조금 해본다면 알차게 산다니까. 돈도 잘 벌고. 그럼 걔는 언제쯤 결혼이 들어올까? 얘는 내년에도 있어요.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 결혼은 그냥 들어와. 결혼은 들어온 거 혹시 결혼할 생각 없는 거 그럼 틀릴 거야. 근데 결혼이 들어오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생각이 날 수 있는 상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왜 결혼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고 근데 이 사진은 결혼해. 내 여복이 있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또 나타난 해가 또 내년 수에도 있어요. 등간 3년이 내 짝을 내가 만나서 결혼 운이 들어온 수니까 예, 내년 한번 지켜봐. 갑자기 엄마나 결혼할 걸까? 뜬금없이 왜 여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에? 알았죠? 그래서 얘는 여복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아. 자식도 있는데 이사주가 무슨 결혼을 안 해. 하지만 예 첫째 예, 88년 얘는 그냥 부동산 그리고 장가는 절대 얘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오늘 팩트는 엄마 신장 이거 관리 잘하는 거랑 첫 공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팩트는 얘 정관 수술 해줘. 얘 정관 수술 안 하면 내가 불안해. 내가 47에 뭐 가야 하는데 그 전에 분명히 가거든. 근데 가든 애가 새끼를 뱉어 가든 뭐든 뭐니 꽉서 아기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호레비가 보여요. 그것도 한 호레비가 아니라 두 여자의 호레비가 보여. 엄마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정관 수술 해줘. 오늘 팩트가 그거야. 오늘 전보라서 남는 게 있다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가 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 해줘.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야 해.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대화에 화제를 만들어 가지고 꼭 해. 그래서 해줘요. 왜냐면은 위험한 수가 걱정을 하라고 내가 안겨줄게. 뭐 올해도 걸려 있고 올해도 뭐 어미 많으면 그냥 3년 연차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얘 발목을 한번 잡히고 얘가 엉뚱하게 임신을 해서 뜻하지 않는 동거도 하고 그러다가 동거하면 얘 나면 어떻게 결혼해야 되잖아요. 신고해야죠. 울려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인생이 한 번 또 이렇게 하는 게 비치니까 정관수술 해. 그냥 가볍게 얘기해야 너 점쟁이가 너 정관수술 하래.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래서 한번 해봐요. 그건 인간 노력입니다. 안 그랬다가는 예, 좀 힘듦이 올 것 같아. 지금 내가 보기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사진 뭐 부동산 공부해서 뭐 부장으로 가면은 공부 안 해도 가도 돼. 거긴 상관없어요. 가서 그냥 배우는 거니까. 근데 지금 내가 딱 문제가 거기에 걸려. 그럼 엄마한테 진짜 무거운 문제는 거기서 와. 그래서 지금 아픈 거가 첫째. 그리고 거기에 또 버금나는 첫째. 나를 힘들게 하자려면 얘 정관부터 수술해줘. 묶어줘야지. 안 그러면 엄마가 힘듭니다. 얘도 힘들고. 선생님 저희가 올해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이 괜찮을 거야. 아까 거기 뭐 부산동? 역촌동. 아 역촌동? 네. 어디서 어디로 갔는데? 응암동에서 역촌동. 아 괜찮아. 괜찮아요. 응, 고수복이네. 일단 먼저 집보다는 그 아니요. 제가 그 살기에는 괜찮긴 하거든요. 아니 괜찮아. 뭐 이상하다 뭐하다 주소 몰라도 그냥 나와요. 네. 또 방향도 거기서 거기인데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또 편하게 잠 잘 잘 거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 저요 그 친정엄마 산소를요. 지금 거리가 잘 안 돼서 그 산소를 그 수목장을 하거나 그 해도 될까요? 언제 들어오셨는데? 34년 남았어요. 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34년.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수목장을 한다는 거야? 아니요. 네. 거기는 털어오고 다시 못 써요. 다른 땅에다가? 네, 지금 공동묘지에 있거든요. 거기서 다른 공동묘지로? 아니요. 그 수목장 같은데? 아니면 아, 그러니까 수목장 그, 하는 대로? 그거 뭐죠? 그거. 낙고라? 낙고땅?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알겠어요. 산소를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 네. 모장이나 낙고를. 네. 네. 하면 언제쯤 하면 좋을까? 탈은 없겠다. 또 네. 돌아가신 지 30년 넘으셔가지고. 아. 또 뭐 30년 넘어서 탈 없던 소리가 아니다. 그다 손을 대도 탈은 없겠고. 네. 하게 되면 나 꼬자 오래 본인이 살펴도 뜻이 간다. 본인 엄마죠 엄마? 네. 친정. 내년 이맘때 손대요. 내년 하려고 이맘때. 빨리 하고 싶으면 내년 이맘때. 네. 더 늦추고 싶으면은 4년 뒤. 4년 뒤. 그때 하면 탈은 없어. 근데 일단 4년 뒤까지 있기에는 너무 산소가 망가질 것 같거든요. 그건 내년에 해. 이맘때. 그렇다고 산소 건드리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건드리는 아니야 된다고 하잖아. 네. 되는데 산소를 건드릴 때 형식과 그렇게 치료는 의식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꼼꼼히 훑어보고. 그때 가서 만약에 해야겠다 할 때는 네. 뭐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네. 전화하시면 저 전화번호 아세요? 저기 간판 찍어가면 돼. 유튜브에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 나오는 거예요? 네. 많이 가요 네. 거기서 전화를 해서 저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 나 기억할게요. 네, 네. 그때 점사 보겠죠? 하면 기억이 나요. 네. 방송 찍을 때 더 기억이 났겠지. 네. 그죠? 아, 그럼 제가 따로 찾아볼게요. 근데 내가 그냥 기억이 안 나도 오시던가 네. 내가 가르쳐 드릴게 네. 해서 추원을 해줬으면 해드리고 네. 이렇게 가를 하지만 하려면 내년 이맘때야 네. 예, 90월 네. 그때 손 대세요. 그리고 네. 만약에 내년 넘었으면 4년 뒤야 네. 그전에는 하지 마세요. 본인한테 네. 안 좋아. 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책 많이 보고 지내세요.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